인기를 기억하면서 옛날 또 이제 좋은 추억들을 되뇌이고 있는 장충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 선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장충 체육관의 이효필과 박종판의 대결을 보기 위해서 가득 메우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입니다. 이효필 선수가 소개됩니다. 118kg 경기 준비하기 전, 하지만 지금은 96kg 나를 뜻 이효필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IBF 슈퍼미드급 챔피언이었던 박종팔이 소개가 됩니다. 레프리 김기성, 부심 서정아, 김영남, 정렬 부심이, 네, 주심과 부심들이 소개가 됩니다. 네, 지금 주심으로 소개되신 분은 우리 심판위원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무체육관이라고 평택에서 지금 체육관 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주먹이냐 발이냐, 어떤 선수가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라는 것은 치러봐야 알겠지만, 네. 그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게임을 보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라운드는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공이 흐르면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메인 이벤트 박종팔과 이효필의 대결입니다. 몸을 풀어보는 박종팔. 자, 공이 울리면서 상당히 긴장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1라운드. 다리, 다리! 자, 몸을 한번 흔들어보는 박종팔 왼손 스트레이트. 럭킹 이어필. 역시 권투 선수인 권투 선수로 잡혀 걸고 박종팔은 손을 먼저 뻗고 이어필 선수는 발을 먼저 뻗네요. 중립 코너를 몰고 있는 박종팔. 자, 왼손 라이터. 또 뒤로 보내는 이어필. 복부 안면 클린치 하는 이어필 한방 박종팔 몰아붙입니다. 어퍼컷 이어필. 밀리지 않는 이어필에게 다시 한번 어퍼컷. 1라운드부터 큰 열전을 벌이는 두 선수입니다. 바디블러 위쪽으로 1라운드에서 굉장히 그 격렬한 게 지금 게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필 뒤로 밀려있죠. 박종팔 계속적으로 손을 뻗어봅니다. 아, 라이트욕 살아있네요. 아무래도 옛날에 그 활약된 전적을 가진 선수들답게, 네, 멋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어필 로킥도 조심을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왼손 스트레이트.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합니다. 박종팔 다시 한번 라이트 뒤로 밀리는 이어필. 힘에 조금 밀리고 있어요. 로킥 이어필입니다. 다시 한번 로킥 중심을 틀어졌어요. 박종팔 역시 주먹과 다리 대결. 왼손 스트레이트. 왼손 스트레이트 뻗어봅니다. 링 중앙에서 1라운드 2분 정도의 열전을 벌인 두 선수 조금 쉬고 있어요. 제가 이 게임 전에 만나봤는데, 네, 어떤 이렇게 다시 한번 역시 킥의 달인 이어필 박정팔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아, 두 루전 대단합니다. 링 중앙에서 박종팔의 다리가 많이 풀렸을 거예요 지금은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하단을 지금 맞고 지금 넘어졌는데, 네, 충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박종팔 잼 줘야 돼. 잼 다시 한번 럭킥 떨어지는 박종팔. 아, 충격이 커요. 다시 한번 미들킥 미끄러지는 이어필이었습니다. 아, 모든 힘을 킥에 쏟고 있는 이어필입니다. 다시 한번 럭킥 박종팔 왼쪽 발이 상당히 충격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럭킥 그다음에 어퍼컷. 저 파마였으면 위험했어요. 박종팔 1라운드 두 선수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지금 왼발이 지금 빨갛게 불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가 됩니다. 아, 대단한 1라운드 경기. 지금 중립 코너 이효필 선수가 정신이 없어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자기 코너를 찾지 못합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저게 바로 격투기 전향 후 11전 11승 11KO 상대편을 넘어뜨린 바로 그 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 화면에는 박종팔 선수의 그 따님들이 지금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럭키에 너무 많이 맞은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자식들은 부모를 봤을 때 저런 게임을 가지고 가서 안타까워하겠죠. 네. 2라운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승부는 승부입니다. 이렇게 다운되는 박종팔입니다. 지금 왼발의 충격이 크게 받은 박종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하단에 상당히 중심을 잃고. 네. 럭키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박종팔 선수는요? 아무래도 지금 저 하단을 안 받으려면은 다시 한번 다운됩니다. 역시 로키기에는 박종팔 선수가 이 속수무책인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로키 왼쪽 무릎과 허벅지가 빨갛게 보이는 박종팔입니다. 지금 이 각도에서는 좀 보이지 않지만요. 왼쪽 허벅지 그리고 무릎 쪽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로키의 이은 어퍼컷. 아래만 신경 쓰면 지금 주먹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팔. 다시 한번 앞차이 공격. 이어프 선수가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네, 중량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방에 어떤 쿄도 나올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럭키. 박정범 선수는 오른손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어필도 너무 장난하면 안 돼요. 박종팔의 오른 훅이 있습니다. 그렇죠. 링 중앙에서 2라운드. 왼발 미들킥. 급소리 좀 맞았어요. 네, 어떤 낭심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발로에서 킥 공격을 하던 이어필이 왼발로 좀 낮은 럭킥과 미들킥 사이 부분 급소 부분을 지금 공격을 당한 박종팔입니다. 아, 이어필 선수 대단한데요. 우정의 게임보다도 이건 상당히 그 선수 상호간에 어떤 묘한 갈등의 그 라이벌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죠? 자존심의 대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당히 손을 불사르고 있는 두 선수 박종팔과 이어필 2라운드 경기입니다. 릭주가 왼쪽으로 돌고 있는 이어필. 이어필의 오른발 왼발 그 장단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럭키의 이은 왼쪽 조금 소원 상태죠. 박종팔 왼손 스트레이크. 이어필이 킥이 조금 잦아드니까 박종팔이 이제 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접근전 박종팔 선수를 봅니다. 왼손 스트레이크 거리를 측정을 해봅니다. 왼손 가드를 많이 내리고 있는 이어필 선수인데요. 저건 좀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박종팔 선수는 또 주먹을 잘 쓰니까. 아, 마지막 공물리면서 킥 공격을 당했던 박종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그 하단을 많이 맞다 보니까 네. 상당히 뻘겋게 좀 들어올랐죠. 특히 그 라이트 훅을 날리기 위해서는 왼쪽 발의 중심을 잡고 그 축을 이용해서 날려야 되는데 지금 왼발이 힘이 없기 때문에 훅이 좀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3라운드 진행이 됩니다. 링 중앙 박종팔과 이어필 철권 승부 격투기 라이벌전입니다. 역시 박종팔 선수 킥 공격은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죠. 박종팔 선수는 그 주먹으로 승부를 내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지금 잽을 던지면서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원투가 나와요. 예. 지금 하단에 지금 많이 맞다 보니까 다시 한번 럭키 공격하는 이어필. 이런 미드킥이죠. 앞차기 뒤로 밀려나고 있는 이어필. 박종만 선수 이제 럭킥을 사용을 해봅니다. 중심이 많이 틀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프트 스트레이트 버프 나오는 박종팔. 중량감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지금 힘이 꽉 차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종팔 좀 보라 붙입니다. 다시 한번 럭킥. 미기번의 미드킥에 이은 스트레이트 공격.
관중들이 양분됐어요. 박종파를 외치는 관중들과 이어피를 외치는 관중들이요. 링 중앙에서 아무래도 지금 나이가 40이 넘는 선수다 보니까 네. 투혼을 불살하기 위해서 관중들도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네. 가족들도 안타까워하고. 하지만 두 선수는 링 위에 있을 때가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정 반역이 들어갑니다. 네, 기회를 노리고 있죠. 러킥, 하지만 이어필도 영리한 것이요. 박종팔의 흥을 피해서 빙글빙글 좀 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러킥, 박종팔 휘청거립니다. 미들킥. 아, 킥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박종팔. 팔을 전혀 뻗지 못하고 있어요, 박종팔. 바디블로. 그럼 바디블로로 저 이어필의 스피드를 잡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 이어필 선수는 계속 그 발차기로 연결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박종팔 선수가 지금 발차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네. 네. 박종팔이 발차기를 좀 이용할 때 같이 발차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럭킥으로 네. 당하고 있으면 없어요. 지금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은 앞서지만 지금 행동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저렇게 좋은 게임을 우리 팬들에게나 국민들에게 보여주니까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3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3라운드에 박종팔 선수가 많이 반격을 하기 위해서 비워드 쏟아지고 있습니다. 럭킥이죠. 바로 저 부분이다. 휘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충격이 네. 크겠죠. 다시 한번 럭킥 장면이죠. 럭킥에 이은 어퍼컷 공격.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철권승 무격투기 라이벌전 4라운드 경기입니다. 먼저 움직여야 돼. 박종팔도 3라운드까지 다했기 때문에 점수나 모든 것에서 분위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2라운드 그렇습니다. 먼저 움직이세요. 레트 세이터 승부 같이 들어오는데요. 힘은 계속 나오죠. 발이 못 들어와요. 앞차이 공격하는 이어필 그쪽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 공격. 빡빡하면 치입니다. 주먹을 먼저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박종팔 쪽으로 몰고 있는 박종팔. 그렇죠. 라이크워. 약간 스쳤어요. 발이 못 들어요. 왼손 잽을 날리면서 이어필을 몰고 있습니다. 박종팔. 형님, 주먹. 럭키 잘 피했죠. 지금 이어필 선수에게 지금 박종팔 선수가 계속 말려들고 있어요. 지금 발차기에 지금 계속 달라고 있기 때문에 박종팔 선수는 좀 근접한 거리에서 주먹으로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왼손 스테이크. 네. 공간을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팔 선수가 또 킥복싱에서 쓰는 백스핀 글러브 지금 보여줬던 이어필 선수입니다. 예. 로프를 등지고 있는 박종팔. 예트 스테이크 오른손 라이트. 4라운드 박종팔 좀 살아나죠? 네, 서서히 이제 주먹이 네. 예,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킥 공격이 이게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공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손과 발을 연결하다 보니까 네. 체력 소모도 많고 또 잘못하면 중심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어필 선수가 전반에 유리했다면 박종팔이 후반에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4라운드 접근전 펼치는 박종팔. 럭킥 알록킥을 하지만 이어필은 끝도 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납차기, 오! 안면에 적중합니다. 박종팔. 몰아붙여야죠. 네, 전혀 지금 연결이 안 되죠. 네. 네. 아, 왼손. 오, 라이트. 박종팔. 맞았어요, 이번에는. 지금 안 되죠. 네. 로페 선수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안 되죠. 네. 룰을 어겨서 게임을 치르면 안 되겠죠. 네. 박종팔 선수 일단 자기 코너 쪽으로 하고 주심이 주의를 줍니다. 이어필 선수에게요. 이 경기에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이어필 선수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선수는 한 게임에서 이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룰을 지켜가면서 일단 이어필 선수에게 강점이 지금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종팔 선수가 지금 로프에 끼어 있을 때 네네. 뒤에서 이어필 선수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다시 링 중앙으로 불러모으는 주심입니다. 자기 코너 쪽에서 세컨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항의를 좀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두 주먹을 교환을 했는데 아, 거기서 이어필 선수가 결정을 하면서 박초팔 선수가 경기를 포기를 하네요. 승패 관념시 양순초 모든에게 원정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